자, 마지막 캠페인이지 싶습니다. 아마 2, 3, 4는 모르겠고. 일단 그1 중에 이제 마지막 캠페인인데. 예, 자마전투입니다. 스키피오가 카르타고 이제 한니발을 북아프리카에서 이긴 전투고, 그리고 이걸로 스키피오가 이제 전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죠. 한니발 전쟁, 그러니까 2차 포이니 전쟁 내내 이탈리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여기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로마는 계속 이제 한니발을 여기 근처에서 몰아넣어서 계속 갈구는 와중에 그 카르타고령 남 이탈리아 아니면 히스파니아 지역을 먹었죠. 먹고 난 다음에 카르타고로 공격을 갑니다. 그리고 한니발은 본진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또 본국으로 하죠. 그 마지막 결전이 자마이스라는데, 그 자마는 지금 튀니스의 아마 남쪽일 거예요. 아마도. 아무튼 그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싸움이고, 요 전투로 인해서 한니발이 몰락하고, 역사적으로는 스키피오는 구국의 영웅으로 이제 부상하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정복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아프리카누스라는 칭호를 받고, 뭐 그렇게 되죠. 카르타고는 요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쟁 때는 결국 로마에 합병당해버리죠. 자마 기원전 202년입니다. 읽어보시고. 자, objective, win by any means, including building a wonder. 어떤 직거래를 하든 간에 이기세요. 가 이제 목표고요. 어떤 직거래를 하셔도 괜찮아요. 컴퓨터를, 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힌트, use the terrain to your advantage. Explore the map to find the weakest point in the Carthago defenses. 역사적으로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마전투. 생각보다 확장팩 캠페인도 되게 길구나. 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일단은 그, 야, 이 건물들이 다 지어져 있네. 일단은 그 뭐야, 철기시대고 거기다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판 크게 뛰어봐라 그런 의미군요. 일단은 그 정찰병 하나 뽑아가지고 주변 지형 좀 확인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게임 재시작하겠습니다. 나무는 풍족하네요. 나무는 뭐 그냥 엄청 풍족하네. 돌하고 그, 야, 여기 군대도 있네. 멋지네요. 한번 전쟁을 해보라는 거네. 금하고 이제 그게 필요한데, 금하고 돌이 필요한데, 금은 어디 있을까요? 일단 맵 한번 돌아보고 나서 재시작하려고요. 금 같은 자원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쪽엔 적이 없네요. 적은, 금이다. 금 맞네. 한3000 정도 있네요, 금이. 돌도 있고, 서쪽 끝에 그 금하고 자원이 있고, 그리고 적은 그럼 어디 있을까? 카르타고 진지가 아마 저 어디 있을 텐데. 성벽으로 이렇게 아예 둘러싸여져 있구나. 재밌네. 상당히 재밌는 미션인데. 신기하네요. 자, 일단 처음에 군대가 주어져 있는데 난 이거 안쓸 거거든. 성직자도 있네요.
인구도 처음에 거의 이제 풀로 시작하는데.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네요. 잘 돼 있는 축이네. 마켓은 없나? 마켓. 마켓 여기 있군요. 그 없나? 일단은 여기 정찰해주고요. 아까 저기 정찰했던 곳으로 다시 가봅시다. 쟤들이 이쪽으로 보냅니다. 금이 아까 저쪽에 있었죠, 그죠? 스카우트 처음부터 있었구나. 자, 인구 제한 걸렸고요. 여기도 금이 있네. 니들은 여기서 뭐하고 있냐? 마켓. 자, 금 캐줍니다. 쟤들은 그렇다 치고 그... 요 군대를 일단... 이야... 한 번에 선택도 못해? 저 건너편에도 금이 있네요. 금은 상당히 많네. 정말로 한번 제대로 싸워보라고 주는 미션이구나. 얘들은 다 캐치 지금. 얘들은 여기 이걸 지어가지고요, 나무 캐줍니다. 이들은 여기 가지 말고 헐. 미친. 한니발이 그거 한답니다. 그 불가사의지 한답니다. 솔직히 난 상상도 못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쟤들도 어떤 방법으로든 이길 수 있는 거였구나.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동차 엔지니어링 올렸고요. 결국 이번 역 가지고 짤짤이 해야겠네. 그게 내 운명이네. 다른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었네. 자, 이걸 뚫고 저기 한니발에 그걸 부숴야 되는데, 한니발이 그 반성했습니다. 불가사의를. 그리고 내 등신 같은 컨트롤 때문에. 안돼! 뭔가 캠페인 방향을 좀 게임 방향을 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템플 어디 있어요? 제가 방향을 아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자, 니들은 위로와, 위로. 어쨌든 우리가 저 그걸 부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시간 내에 부술 수 있을까? 시간 내에 부수기 힘들겠죠? 저기 불가사의 게임에서 제드윌이 만든 불가사의를 부수면 우리가 이기는 건가요? 식량을 내가 하나도 안 먹고 있었다. 시간 내에 못 부술 것 같다. 혹시 그게 그렇게 통한다 그러더라도 좀 비관적인데. 610년이죠. 굉장히 무리일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보죠. 없다. 가는 도중에 시간이 끝나겠네. 너무 느리다 이들. 처음부터 이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얘들이 그 뭐야 불가사의를 지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네요. 돌파 자체가 불가능하네. 다시 해야지 뭐 이게 또. 다시 해야지.
우리가 소세적으로 나가면 아예 안 될 게임이었네요. 애초에 막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캐고 금을 캐야지. 아, 이게 그거 없구나. 집이 없네 보니까 이제. 집 다 지었죠? 저희들은 남쪽에 이걸 짓고 네, 나무를 캐주고요. 한니발이 불가사의를 짓는다. 무제한 걸렸구나. 나는 나무를 캐주고 자, 우리가 일단 쟤들이 그 불가사의를 짓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병부대를 가가지고 쟤들 불가사의 짓는 일꾼들을 조질 수 있겠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보죠.
저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 자, 여기는 계속 농장을 늘려주고요. 어디 갔노? 그래. 아, 이 많이 남았지. 니들 나무 캐. 힘든데? 쉽지 않은데 이건. 됐어요 뭐. 씨, 왜 되겠지? 여기는 딱 금이 다 떨어졌네요. 금은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쟤들이 금을 다 지었네요. 아, 참, 그 불과 사이를 다 지었고. 그 다음에 이 L이구나. 와, 문제인데 이번엔. 아니, 뭐가 지금 그렇게 인구를 많이 잡았는데? 처럼 한다고 안 되겠죠. 뭐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얘들은 너무 느려가지고, 아, 참. 전차가 있긴 한데. 지금 인구수에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또 못하고 있지. 이건 식량이 또 모자라서 안 되고. 지금 또 인구제한 걸렸죠, 그죠? 오, 저거 어떡하지? 저거를 시간 내에 어떻게 저걸 잡지? 와, 저기 내버려줘 유저 엿 먹으라고 저렇게 배치해 놓은 걸 텐데. 저걸 어떻게 제 시간에 뚫을까요, 여러분? 저걸 어떻게 제 시간에 뚫지? 우리가 만약에 먼저 원들을 짓는다면 이거는 골드스톤 우드 천식 필요하단 거지. 이게 가능할, 이건 또 가능할까? 우리가 먼저 원더를 진다니 가능할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그러면은 돌하고 금하고 나무 천식이잖아, 그죠?
돌나무천 돌나무 돌나무 금천 금은 금방 먹으겠는데 돌하고 나무가 문제네. 아 돌하고 그 금이 나무가 문제네. 맞네. 자 금은 다 모았죠 그죠? 이제 돌 캡니다. 이제는 누가 더 먼저 이걸 완성시키느냐의 문제인데 돌천만 보면 되는데 돌천 749입니다 814 853 879 931 944 957 970 983 불가사의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아 이거 벌써 다 여기 돼있구나. 자 니들이 이제 일로와. 쟤들이 불가사의 가지고 지사에 이긴다 그러면 우리도 지사에 이기면 되잖아 그죠? 우리도 지사하게 하면 되지. 어 얘들 짓네요. 자 이제 우리는 얘들을 내리고 쟤들을 타격해주죠. 어차피 우리가 먼저 지을 거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와 도달해 보지도 못하고 죽겠다. 186, 188. 우리가 훨씬 빠르네. 우리가 훨씬 빠르네.
자, 90%. 자, 지었습니다. 이제 2첨전을 버티면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방벽을 둘러쳐주죠. 아, 이쪽이 막힌 길이 아니고 또 뚫린 길이었구나. 세상에. 쟤는 훨씬 늦게 다 지었구나.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쟤들 공격 안 해온 것 같으니까. 또 지을 수 있네? 아, 여기도 금이 있었네. 근데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었군요. 나 바로 앞에 있는 걸 못 봤네. 자, 좀 더 기다려주면 이기겠죠. 어우, 죽겠다. 이거 끝나고 좀 쉬어야겠네. 네, 시안씨 안녕하세요. 요 시간만 버티면 이깁니다. 그냥 끝나가는 게 맞지. 1100년 남았습니다. 자마 전투가 기원전 200년쯤이니까 그걸로부터 1100년 뒤라면은 알지, 아까 처음 그 2000년 뒤지. 2000년 뒤니까 대략 한 1800년대쯤 되는군요. 1800년대까지 철기시대였다는 거야. 불가사의 승리 조건이 좀 기묘하네요. 900년 남았습니다.
770년.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불가사의랑 깨고 만약에 전공에서 이긴다면은 처음에 불가사의 짓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걸 막을 수 있을까요? 돌 다 캤네. 500년 남았습니다. 얘들이 불가사의를 짓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사실 불가사의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걸 밀어버린다는 거는 좀 많이 힘든 일이고, 아니면은 아예 공격 방향이 이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올라가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탑도 많고 여기 뭐 공성유닛도 많고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지금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도 가는 길이 있잖아, 그죠? 이쪽에는 좀 수비가 허술할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죠? 아까 이제 전력 전심을 다해서 그 전공법으로 이겨보려고 했었었는데, 도저히 저 불가사의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시나리오 깨면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 한번 볼게요. 거긴 얼마나 뭐가 있는가. 카르타고는 왜 불가사의가 콜로세움이냐? 콜로세움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이제 세운 건축물입니다. 사실 자마 전투가 기원전 200년쯤인데 훨씬 이후죠. 베스파시아누스는 기원 후 100년쯤인가? 잘 모르겠다. 자, 이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어! 자마가 끝이 아니었네? 허리가 엄청 길구나. 어이씨. 원래 한글이었는데, 세이브 로드가 자꾸 픽셀이 나가지고, 혹시 여기 한글 패치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자 일단 그러면 일단 그 시나리오 자체는 깼고, 이베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평탄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 등신을 왜 저러 가니? 자, 오른쪽에도 탑이 있긴 하네요. 개수는 뭐 세 개로 똑같긴 한데, 모르겠다. 이쪽으로 가면은 좀 훨씬 길이가 가깝긴 한데, 뚫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네요. 한 가볼까요? 어차피 시간도 있는데, 일단 요거 한번 동쪽길 가보고 나서 오늘 방송 종료할게요. 이따가 또 하든지 하고, 일단 지금은 나는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이제 감질만 나게 만드네. 뭔가 자나? 아하, 맞다. 여기 중앙정부에서 이거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거리가 안다. 그래야지 우리 사거리가 제대로 것보다 길어져요. 진짜 무시무시하게 쎄긴 쎄구나. 센츄리온 애들 많이 씨. 참, 저걸 이기질 못하네. 뚫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이거 이쪽은 아까 그쪽보다 훨씬 저항이 덜한 데다가 예를 들면 코끼리 기병 같은 애들도 없네요. 훨씬 조건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탑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얘들이 그 불가사의를 짓는 위치가 이쪽이니까 곧장 올라가가지고 내가 지금 컨트롤 대충 했는데요, 곧장을 나와서 올라가서 얘들을 없애고 나서 없애면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진 이유는 내가 이 애들을 제대로 컨트롤 안 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왼쪽에는 코끼리 같은 애들이 많았는데 이쪽은 코끼리가 거의 없는 걸 봐서는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걸 여기까지 하죠. 예,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쪽 남쪽으로는 계속 이걸 뚫을 수가 없었어. 내가 이제 제대로 똑같이 불가사의를 지어서 이겼는데, 근데 동쪽으로는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병력으로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걸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전투는 미트라다데스라는 건데, 이거는 폰토스의 왕이지. 근데 일단 지금 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 하진 않을 거고요. 이따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따 밤에 또 하든지 할게요.